잠깐만요. 가지 마세요. 맞아요. 저는 외국인입니다. 근데 당신이 이 영상에 들어온 이유는 How to control 어떤지 알고 싶었죠. 그리고 저는 오늘은 딱 이 질문에 대답 드릴 거예요. 이거는 참 괜찮은 제품이에요. 작고 그리고 저렴해요. 진짜 저렴해요. 저는 이거는 아마존에서 35유로로 샀어요. 35유로. 그거는 한국 뭐 그거 원으로는 한 4만원? 5만원 정도일까?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격투 게임은 키보드로 한다면 뭐 이거는 진짜 괜찮은 제품이에요. 저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. 장단점이라고 해요. 그런 거. 저는 특히 철권에는 이 WASD로 캐릭터 옮기는 것이 진짜 편해요. 마음에 들어요. 힛박스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. 다만 이 펀치 버튼은 그건 일반적인 버튼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거는 너무 작아요. 근데 이거는 참 좋아요.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레이아웃, 이런 키보드 컨트롤러에 아니면 원래 키보드로 철권이라도 하면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잠깐만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. 지금 보일 수 있는 점은 제가 언박싱하는 장면입니다. 보시다시피 박스에 많진 않아요. 도구 좀 있고, 디바이스 있고, 매뉴얼도 있어요. 그럼 이 컨트롤러의 특별한 점은 뭐예요? 뭐 일단은 호환성은 참 잘 되어 있어요. 호환성은 여기 쓰여 있어요. 편해요. 스위치, 진풋, 플스 3, 진풋, 플스 4, 그리고 키보드 모드도 있어요. 플스 5에서 뭐 플스 4 게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매뉴얼 읽어보니 다양한 SOCD 모드도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up priority 모드 있고, neutral 모드 있고, 그리고 last input priority 모드도 있어요. 그래서 모든 게임 할 수 있어요. 슈퍼 6 규칙에 따라 게임 할 수 있고, 그리고 뭐 철권에도 뭐 철권에는 SOCD 모드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전 원래는 SOCD 모드 아프라이어티 아니요? 전 보통 철권 할 때 SOCD 뉴트럴 쓰고 있어요. 저는 원래 격투 게임은 이런 WASD 레이아웃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. 전 원래 뭐 힛박스 컨트롤러 많이 써봤어요. 힛박스는 특히 슈퍼 6 같은 뭐 2D 파일에서 진짜 편해요. 쓰기가 편해요. 특히 그 점프 버튼은 그냥 밑에 있으니까 왼쪽, 밑에, 오른쪽, 점프 그거는 2D 파일에서 엄청 편해요. 쉽게 이렇게 앞으로 점프할 수 있고 아니면 뒤로 점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편해요. 슈퍼 6 아니면 다른 2D 파이터에서요. 근데 3D 파이터에는 야 철권? 이거는 점프 버튼이어서 조금 불편해요. 조금 이상해요. 그래서 WASD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이 친구로는 처음으로 철권 발휘했어요. 캐릭터 움직이는 것이 진짜 편해요. 다만 말했듯이 이거 너무 작아요. 일반적인 버튼이었으면 훨씬 더 좋고요. 그래서 믹스박스 그런 것도 있죠. 이건 믹스박스가 아니에요. 믹스박스 예를 들어서 그냥 WASD 버튼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격투 게임 컨트롤러 버튼이에요. 그거는 좀 더 좋죠. 여러 가지 버튼도 있어요. 위에는 그 토브 버튼도 있고 홈, 백, 스타트, L3, RS 버튼까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무슨 트레이닝 모드에서 뭐 녹음하고 싶다면 그냥 여기로 할 수 있어요. 편하게. 그리고 미친 듯이 작아요. 이건 일반적인 패드예요. 이거는 그 하우트 패드예요. 진짜 작아요. 이거 봐요. 너무 작죠. 그리고 진짜 무겁진 않아요. 아마 얼마일까? 600g? 500g? 그 정도? 잘 모르겠어. 저는 이거는 손으로는 좀 어렵죠. 제품 놓고 무게를 알려주는 그런 제품이 없어요. 그래서 그건 잘 몰라요. 근데 생각보다 좋아요. 특히 그냥 너무 저렴해요. 어? 보통은 격투 게임 컨트롤러 사고 싶다면 뭐 몇 무슨 말인지 알죠? 근데 이거는 5만 원 정도? 괜찮은데? 뭐 하우트는 중국 제작사예요. 그래서 아마 저렴한 편이요. 그리고 하우트 제품은 최근에는 진짜 많이 떠 있었어요. 그 격투 게임 커뮤니티에는 사람들이 하우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봤어요. 아마 특히 저렴하니까요. 그리고 이 매뉴얼 분이 뭐 스위치라도 다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. 전 그거 지금 하고 싶진 않아요. 왜냐면 저는 다른 스위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보통 이런 제품 리뷰할 때 네 번 써요. 오늘은 한번 그냥 네 번 없이 리뷰하니까 그래서 좀 엉망입니다.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. 참 중요한 부분은 코리안 백대시 할 수 있는지. 저는 할 수 있어요. 보여드릴 거예요. 안 믿으세요? 증문해 드릴게요.
어떻게 되겠지 뭐.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뭐. 저는 그냥 한번 이 제품 잘 되는지 아닌지 보여드릴 거야. 오케이. 우리 프랙티스 모드 들어가자. 그리고 네, 저는 제일 좋은 캐릭터 아수세나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. 저도 커피 너무 좋아했어요. 오케이. 우리 콤보 할 수 있나요? 타! 잘했죠? 그리고 KBD 어떻게 할 수 있나요? 그냥 뒷부 이거 누르고 그리고 이거 반복해야 돼요. 진짜 쉬워요. 너무 쉬워요. 좀 연습할 필요가 있지만. 똥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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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크. 괜찮죠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 이 제품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뭐 여러분 원래 철권은 안면 격투 게임은 키보드로 해왔으면, 그리고 컴팩트하고 저렴한 컨트롤러 찾고 있으시면 이거는 아마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컨트롤러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모르시면 이거 저렴해서 사기가 좋을 것 같아요. 뭐 독일에서부터 사면 35유로예요.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얼마인지 잘 확인 못했지만 5만 정도인 것 같아요. 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더 테스트해야 돼요. 그거는 버튼의 사운드입니다. 버튼 사운드.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. 저렴하니까 아마 너무 고급스러운 버튼과 스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이 제품 살지 말지, 그리고 이런 영상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디분 없이 영상 만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세요. 이렇게 영상하면 이제 한국어 좀 더 어색하죠. 저를 좀 응원해주고 싶다면 댓글, 구독, 그리고 좋아요 버튼 남겨주세요. 진짜 큰 도움이 되어요. 그리고 이 채널에 구독하시면 다음 제품 리뷰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좋은 컨트롤러 리뷰 있을 거예요. 전 이미 새로운 컨트롤러 기대하고 있어요. 잘 될 거야 우리. 할 수 있어. 고마워요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